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 논의에 적극적인 모양새입니다. 오늘 두 대표가 만나기로 예정돼 있죠. 서로 합당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 속내는 조금씩 다르겠죠. 합당 논의의 속도가 얼마나 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권은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예방하시는데 자, 두 대표 네. 이제 며칠 전에 그 수락산 쪽에서 운영하셨으니까 오늘은 뭐 의례적인 인사 아니고 구체적인 논의 하시는 거 맞죠? 오늘 오후 3시에 두 대표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시. 예. 안철수 대표는 전 지도부와 국민의힘 전 지도부와 공유했던 예. 그 원칙 있는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신임 당대표와 공유를 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무 협상을 위한 각 당의 책임자 부분에 대한 선정이나 예. 명단 교환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실무 협상단에 그 누가 이걸 맡을지가 구체적으로 좀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 주호영 의원이 있었습니까? 전 원내대표요. 네. 주 의원이 합당 논의를 지도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글쎄 국민의힘의 사정에 대해서는 예, 아직 못 들으셨고요. 예. 예, 주호영 그 의원이 전임 지도부였을 때 예. 당시 안철수 대표가 전국의 국민의당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된 그런 원칙 있는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공유를 예.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번 공유하는 그런 절차는 예. 생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의당 쪽에서는 권은희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신문협상단 단장 맡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늘 아마 대표들끼리의 예. 만남 이후에 각 당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가능성 네. 상당히 높으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권위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경선 전에 그 전당대회 전에 볼면서리도 하셨는데 그 아무래도 그 발언 때문인 것 같아 보니까요. 속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이 발언. 좀 표현이 좀 거칠었었나요? 이게요? 아니면 그 내용 문제였나요? 예. 볼멘 소리라기보다는 따끔한 예. 지적이라고 따끔한 지적이요.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야권 대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힘이나 국당이 예. 같으니까 당연하게 당위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 사실 서로 다르지만 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권 교체하라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을 해가면서 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이 예. 이 야권 대통합인데요. 예. 이러한 야권 대통합을 속값 흥정으로 여기는 인식은 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서로에 대한 인정, 존중, 그리고 확장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국민의당 쪽의 지역위원장 공모 이거 관련해서 했던 얘기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의당 지금 지역위원장 공모 후 조직 강화 예. 위원회에서 예. 1차 심사를 진행을 했고 예. 추가적인 심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곧 예.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의당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조직 정비이고 예. 그러한 조직 정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지분 싸움 아니냐라고 지분 알박기 아니냐라고 예.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 이준석 당대표가 향후에 모든 이 선출직은 공천 자격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그 공천 자격 시험에 의하면 이러한 알박기 논쟁이 일어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시비는 좀 중단을 하도록 예. 중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국민의당 쪽에서 원하시는 합당 방식, 이제 뭐 당명도 그렇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좀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건? 원하는 합당 방식은 여러 번 저희 예, 예. 국민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 차이를 인정하고 예.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로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을 하는 것 이것이 예. 원하는 합당 방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걸 방금 말씀하신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의 이름도 사실 그러면은 기존의 두 당의 이름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 당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좀 저는 들리는데요.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보다 예. 그 원칙 있는 합당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인 것이 맞고 예. 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모두 핵심 단어로 포함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당은 당규도 좀 바꿔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당연히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확장할 예. 수 있는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 예. 당규에 그러한 그 가치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정비에 예.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담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당원이라든지 정강 또 정책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어떤 차이를 담아낼 수 있는 있도록 하려면은. 자, 국민의당은 그 지금 표방하시는 게 중도 실용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측의 이런 가치와 이걸 같이 섞어서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새 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지금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예. 서로 다르지만 같은 관점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예. 그러한 비판과 견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모두 공동 대표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없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시는지.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예. 버스 정시 출발하니까 정시 출발 시간 전에 탑승하라 이렇게 네네. 강조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게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할 때는 이러한 정시 출발론이 맞지만 예. 지금은 외부의 세력과 함께 이 야권 단일화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버스 정시 출발론이 아니라 예. 기차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차가 언제 어디서 들어오든 이 플랫폼에 불을 밝히고 선로를 정비해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의힘에서 역할론의 변화가 돼야 되고 앞으로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역할론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기 이전에 네.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또 저희들의 당연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 이 공동대표를 새롭게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이준석 새 당대표의 대선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그때 이제 8월 안에는 탑승하라 이렇게 좀 네. 분명히 뜻을 밝혔는데 자, 이 노선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국민의힘이 내부에서만 국민의힘을 선출할 때 예. 가질 수 있는 이론입니다. 정시 출발론 그리고 예. 정해진 정거장에서 그 승객을 태우겠다라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때에만 가능한 이론이고 예. 지금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 플랫폼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의 세력들이 지금 야권 통합 과정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버스 정시 출발론이라는 이론은 그런 역할은 맞지 않고 기차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협상에서 정확하게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러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아까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신다고 하셨죠? 네네. 같이 가시나요? 예. 오늘 그 예방하는 자리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예. 함께 동행하고 않기 때문에 네. 예, 저도 배석은 하지 않습니다. 아, 배석은 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뭐 며칠 전에 그 이준석 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바로 곧바로 단 둘이서 만남도 가졌고 교감도 했고 또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협상단 꾸리는 문제 서로 이제 정보 교환하시고 그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한 이달 안에는 그래도 이 합당 이게 좀 더 틀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의 합치가 있으면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달 안에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예. 현재의 국민의힘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이 기본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는 네. 전혀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번 달 안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현재 판단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 인식이 다르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합당에 있어서 가장 예.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식, 인정, 존중, 확장 예. 예. 그리고 버스 정시 출발이 아니라 기차 예. 플랫폼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권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